계신 분 중에서도 환하게 웃고 계신 안성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쭉 지나가네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지만 왠지 굉장히 깊은 역사가 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아마 저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화 기자들이 함께 고심해서 선정해서 드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 상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트로피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이 트로피를 보고 너무나 세련되고 멋진 그 트로피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또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홍대 출신의 조각가 정혜덕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건 아마 갖고 계시면 수십 년이 지나면 소장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최고의 영화상, 최고하면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들죠. 예, 이 엄지손가락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자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기자는 펜을 가지고 있죠. 펜의 이미지를 함께 형상화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노고가 노력이 또 수고와 땀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런 산고의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한 산모의 그런 형상까지 이미지화해서 저렇게 멋진 트로피들이 지금 쭉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영화상의 그 길진 않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만큼 깊이가 있는 역사를 살짝 훑어보셨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신설된 부문의 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상 부문이 늘어났어요. 본상 11개 부문, 그리고 특별상 3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갈 텐데요. 독립영화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독립영화상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외국어 영화상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세한 경과 보고를 들어야겠죠. 제4회 올해 영화상 운영위원장입니다. 한국경제 유재혁 기자 모시고 수상자 선정 과정 경과 보고를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